지은 지 60년이 넘어 낡고 좁은 데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남해군 청사. 결국 현 청사터에 새 청사를 짓기로 했는데요. 2년이 흐른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척됐는지 이종승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남해군은 신청사 후보지로 현 청사와 공설운동장, 유배문학관 등 세 곳을 두고 고심했습니다. 남해군과 군의회는 협의 끝에 지금의 군청 자리를 넓혀서 새 청사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2년 전인 2019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가장 남해다운 군민의 공간, 남해의 새로운 랜드마크, 남해를 찾는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청사 건축은 어디까지 왔을까? 신청사 편입주택 일부가 철거됐고 이주단지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보상률은 80%를 넘어섰고 영업장과 세입자 보상도 70%에 육박합니다. 보상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만입니다. 보상이 안 된 분들이 20% 정도 남아있는데 각양 문제하고 아직 그 이주해 갈 집이 마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이 완료될. 설계 당선작은 내년 1월 말까지 확정하고 최종 밑그림은 내년 한 해 동안 완성합니다. 남은 과제는 예산 추가 확보 문제. 2002년부터 쌓아온 돈이 575억 원이지만 총 공사비는 8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굴 조사에서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군청이 옛 남해 업성 터라 매장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 진척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남해군의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는 2023년 3월 착공해 2024년 말 완공됩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남해군의 신청사를 짓는 건설 비용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사 규모 축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는 높이면서도 건축비를 줄여서 호화 청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지은 지 63년이 넘어 정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남해군 청사입니다. 12여 년 전부터 신청사 건설 요구가 빗발쳤고 2020년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은 본격화됐습니다. 총 사업비 695억 원에 지하 1층, 지상 7층, 총 면적 14,000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중간에 변수가 터졌습니다.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 설계 변경에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사업비가 1,200억 원까지 훌쩍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 넘게 불어나자 남해군은 행안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고 다음 달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청사 규모 축소도 추진합니다. 당초 4개 동이었던 신청사 설계를 군청과 의회 2개 동으로 단순화하면 8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65살 이상 인구가 40%를 넘어 청사의 동선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고 문화재 보존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A동, B동, C동, D동 4개 동을 이렇게 구분해서 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한 출입구에 들어와서 청별로만 구분이 되면은 좋은데. 지역 여론도 호의적입니다. 8.9%의 낮은 재정 자립도와 4만 천여 명 수준의 인구를 감안할 때 1,000억 원이 넘는 호화 청사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사업비가 대폭 많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호화청사라는 그런 또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당초 신청사 설계안과 축소된 수정 설계안을 두고 여론을 더 수렴한 뒤 올해 말쯤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